이노스에서 니산 페어레디 240cc ZZ 요렇게 해가지고 경광등이 조금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가 된 부분이라서 요 제품들은 이제 프리오더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리버티 워크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세계의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에요. 오늘은 타이니, 네, 새로운 신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쪽이랑 홍콩 쪽에 이제 디스트리뷰팅 되는 상품들까지 해가지고 신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웹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Featured Products, New Arrivals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네, 보이실 겁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타이니 제품들은 어떤 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 네, 버스 제품들을 타이니가 상당히 재밌게 잘 만드는 편이에요. 2층 버스, 홍콩은 2층 버스, 네, 2층 버스가 이제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2층 버스가 실제로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홍콩 메모리얼 파빌리온 해가지고 약간 좀 광장 같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품도, 네, 다이캐스트 디오라마 제품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뭐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자가 하나가 있고, 뭐 이게 실제 장소인가 봐요. 홍콩에, 네, 유명한 장소인가 봐요. 그래서 뭐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네, 도요타 코스타 버스.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이제 그 공항에, 네, 공항에 이제 셔틀버스, 네,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트레인즈 해가지고 이거 그 공항하고 공항 사이 이그 기차 이제 그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네, 그 홍콩의 그 지하철 회사 소속, 네, 거기에 이제 버스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MTR, 네, 역시나 똑같이 이제, 네, 지하철 MTR, 네, 홍콩의 지하철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네, 푸조 엑스파트, 네, 노란색 버전이고요. 이전에 제가 한번, 네, 그 정비하는 그런 차량으로 해가지고 엑스파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럼 보시게 되면은, 네, 코카콜라 버스도 있는데, 옛날 이제 요즘이 아니라, 이거 그림이 다르게 돼 있네. 네, 이거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 버스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여기도 MTR 해가지고, 요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약간 회색하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약간 이제 홍콩에서는 스타렉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렉스를 많이 쓰지만 홍콩에서는 이 푸조 엑스파트를 좀 많이 유독 쓰는 것 같아요. 버스들도, 이게 홍콩에 있는, 네, 코스타 버스, 네, 코스타 버스도 약간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네, 출시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웬만한 것들은 제가 한번 다 리뷰를 했었었던 부분이고, 스카니아도 메이저 펌프, 이거는, 네, 예전에 나왔었던 제품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네, 이게 번호가 맨날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출시가, 네, 되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네, 요런 식으로, 네, 제품들이 있는 부분이고, 타이니 제품들은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금형이 나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디스트리뷰팅 되는 제품들 중에서 이제 미니 GT, 람보르기니 쿤타치, 네, LP1, 네, LP1 800-4, 네, 이거 검정색, 네, 검정색 버전으로 카보네이트가 아주 예술이네요. 요것도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노역사 제품들도 이렇게 쭉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게 아더블프레스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GCD, 네, GCD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다양하게 요즘 최근 들어서 미니 GT가 약간 그 레이싱카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요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BMC도 최근 들어서도
좀 재정 위기다 뭐다 이래가지고 좀 얘기가 많았었었는데, 네, 이렇게 신제품들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멀쩡히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팜레이스 제품들, 최근 들어서 이게 투우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예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 부분인데, 팜레이스라는 회사도, 네, 굉장히 흥미롭게 잘 만들고 있는,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쉘 버전도, 응? 쉘 버전 분명 클릭했는데, 네, 사진은 이게, 아, 사진 이게 업데이트가 잘못됐나 봐요. 네, GR 야리스, 와, 이거 너무 멋지죠?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이노역사. 네, 이노역사에서 니산 페어레디 240cc ZG 이렇게 해가지고 경광등이 조금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가 된 부분이라서, 요 제품들은 이제 프리오더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리버티 워크 제품들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BMC나 이런 것들, 파라역사, 네, 파라역사도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제품, 이렇게 브랜드라서, 네, 최근 들어서 좀 약간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가 이제 GCD, 네, GCD 제품인데, 일대역사로 그러면, 네, GCD라는 중국 회사, 네, 개인 코퍼레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회사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들 보여드리고 있기는 또한 그런 브랜드이죠. 네, GCD 제품들, 네, 요즘 금형 만들고 하는 것들이 중국 회사들이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팜레이스, 이노역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예, 제품들을 또 디스트리뷰팅 하고 있고요. 토요타이니라는 회사 자체가, 토요타 해리어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차량으로 개조를 할수 있게 흰색으로도 출시가 되준 부분이고, 스파키가 요즘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대64 크기로 이제 F1 레이싱 카들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근데 요거는 이제 얘기가 그냥 스티커 이미지지, 이게 지금 뭐 제품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네, 있어 보이네요. 딱 봐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네, 일단 미니 GT에서 출시하던 마이바흐, 네, 마이바흐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네, 불러일으켰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요것 때문에, 네, 요런 식으로 미니 GT, 네, 맥라렌 아투라, 그리고 람보르기니 CNFKP, 이건 또 파란색으로 또 미조이스 크루시브 한정판이네요. 요것도 와 예쁘다, 그죠? 그리고 BBR, 네, BBR 보시게 되면 알파로메오 길리아를 이제 BBR에서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부분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근데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니 시티가 또 이런 게 있네. UPS, 네, 토요타 하이에이스 신 버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UPS 모으시는 분들은, 네, 꼭 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리스, 와, 이거 진짜, 요거 진짜, 와, 이 지금 색깔이랑 이런 거 보시면은, 와, 다이캐스트가, 아, 너무, 야, 팜레이스 얘네들 너무 잘 만든다, 그죠? 그리고, 이거 토이리스 리미티드인데 벌써 다 팔렸네. 제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푸조 엑스퍼트 교통경찰 버전이 이렇게 또 새롭게, 네, 출시가, 네, 된 부분이라서 곧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스즈키 카푸치노, 오, 이거 보세요. 뭐 BMC에서 만들었는데, 오, 이런 것들도 너무 귀엽다, 그죠? 은색하고 노란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고, 아드반, 네, 요 아드반 레이싱, 요거는, 네,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퀴하고 미쓰비시 랜서로 이렇게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이런, PMC도 제품도 계속 꾸준하게, 네,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슈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는 많이 있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제품들이 이제 디스트리뷰팅 되고 팔리고 있는 부분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뭐 신제품들이 나왔다라는 이런 거는 없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이제 또 새로운 금형이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싹손 장갑차를 이어서 이제 유니목 장갑차, 그 다음에 유니목 장갑차를 이어서 또 다른, 네, 그 장갑차하고, 그 다음에 그 소방차, 항공 그 뭐지, 공항에 있는 소방대, 공항 소방대에 있는 그
예, 그, 뭐, 그, 있잖아요. 그, 화학소방차 있잖아요. 그 화학소방차도 곧 있으면 또 나올 예정이고, 앞으로 타이니가 또 다양한 예, 금형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를 찾아나서는 미니카 TV 브이로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